몇 분의 치유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41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비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암으로 진행되신 분인데 2009년에 간 종양이 파열되면서 이제 응급수술로 간 절제술을 하신 분입니다. 예, 3분의 1을 절제했는데 또 바로 재발이 되어서 당시에 이제 종양이 3cm 정도 되어서 6차의 항암화학요법을 했습니다만 뭐 계속 진행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 자연의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해독재생요법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 결과 이제 6개월 뒤에 CT 결과가 뭐 이전 CT와 비교해서 변함없는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판정을 받았고요. 이분의 이제 6개월 동안의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한 간 기능 수치인 AST, ALT가 이번 당시에 98, 304였습니다. 이것이 정상 수치는 40 미하가 정상인데요. 이렇게 41로, 19로, 21로, 50, 17, 21로 정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 당시에 AFP가 간 그 종양을 나타내는 이제 종양 표지자지요. 27.6으로 높았는데 이것이 3.8로 3.9로 정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사례도 역시 비형 간염으로 간암으로 진행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2006년에 비형 간염으로 이제 제픽스라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했는데 2년 만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성 간염으로 되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2012년 11월 달에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간경화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요. AFP가 110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 자연의원에 입원해서 해독재생요법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 110이었던 AFP가 42로 16으로 4개월 뒤에는 8.2까지 떨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좋아진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래를 통해서 이제 해독재생요법을 한 분을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48세 여자분이신데 만성시형 간염이었습니다. 만성시형 간염으로 이제 계속 앓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초음파 검사상에 뭐 간경화 초기 소견을 보였고요.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동안 최근에 이제 자연의원 외래를 통해서 해독재생요법을 하신 분인데 처음 왔을 때 작년 12월 30일 날 간 수치가 10, 75, 96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5월 달 5개월 뒤에 검사 결과를 보면 38, 40으로 정상화 되었고요. 뭐 피로감도 해소가 되었고 아주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만성 간질환을 우리가 약물 치료 없이 해독 재생 요법으로 몸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